먼저 100%부터 가겠습니다. 순서는 상우씨, 창범씨, 종환씨, 민우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상우씨, 빅스타보다 우리가 이거 하나는 확실히 나은 것 같다. 키. 키! 인정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나는 100% 멤버들 중 내가 이 멤버보다는 확실히 외모가 낫다고 생각한다. 말해, 안 혁진이? 혁진! 미안하다, 혁진아. 내가 만약 틴탑으로 데뷔하게 됐다면 틴탑에 이 멤버 빼고 내가 들어가도 괜찮겠다 싶은 멤버는? 캡! 예.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즘 가장 관심이 가는 여자 아이돌은? 수지! 예! 예. 자, 과연 기록은 몇 번 매출일지 기록 공개합니다. 오! 빠릅니다. 39초 4! 되겠습니다. 와. 자, 먼저 상훈씨, 네. 빅스타보다 우리가 이거 하나 확실히 나은 것 같다. 키. 빅스타분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아주 깔끔해요. 네. 예. 그렇다면 빅스타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00%보다 이거 하나는 확실히 나은 것 같다. 저희 프리스타일 댄스는 인정.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인정. 아주 훈훈한데요. 예, 좋습니다. 자, 창범 씨가 대답해 주셨죠. 나는 100% 멤버들 중 내가 이 멤버보다는 확실히 외모가 낫다고 생각한다. 혁진 씨 맞나요? 네. 혁진 씨 네? 잠시 나올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잠시 마이크 좀 빌려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 아니 혁진 씨 본인이야. 본인. 본인이야. 예. 아, 제가. 예? 인정합니다. 아니요. 너무 쉽게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제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면, 본인이 일곱 분 중에, 네. 당당히 외모순이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당당히 7입니다. 약간 왜요? 잘생기셨어요. 잘생기셨어요. 1위 할래요. 꿀렁이 입장합니다. 본인이 7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본인 진심인데 와우 거짓말 탐지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너무 강제인데요. 잠시만. 혁진씨는 맞을지 본인이 7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본인 순위 몇입니까? 7위. 7이라고 당당히 얘기해주셨습니다. 맞아도 우울할텐데요. 뭐야 이거? 과연? 아! 뭐야?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혁진씨,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네, 6위? 잠시만요. 그럼 밑에 한 명이 있다는 거잖아. 자, 그게 누군지는 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지켜줘야죠. 감사합니다. 예. 민우 형이요, 민우 형. 민우 씨, 네? 궁금하시죠? 완전 궁금해요. 계속 궁금해만 하세요. 제발, 모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혁진 씨 감사하고요. 자, 종환 씨는요. 네. 내가 만약 틴탑으로 데뷔하게 됐다면 캡을 빼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왜죠? 이유는? 그냥 연습생 때부터 네. 제일 친했던 친구라 네, 제일, 정말 아무 이유 없었습니다. 제일 친했던 친구라 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별로였군요. 이 친구가 왜 연예인이 된지 모르겠고 아니요 아닙니다. 뭐 그런 느낌. 예. 안 돼요. 아, 그냥 대답했다고요? 네? 그러면 좀, 이게 너무 거짓말 하신 거 아닙니까? 이름이 짧아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 이름이 짧아갖고, 네. 이게 스피드 게임이었는데. 울렁이 꿀렁이 들어가도 돼요? 네. 죄송합니다. 들어가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사실 대답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알짜 질문 하나만 남아있죠? 민우 씨? 네. 사랑하십니까? 아, 저 정말로 걸그룹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울렁이 꿀렁이? 아, 진짜. 자, 제가 뭐라고요 하면 정확하게 걸그룹에 관심이 없어요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민우 씨?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긴장하면 이게 거짓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걸그룹에 뭐라고요? 저 걸그룹에 관심 없어요. 과연 그의 대답은? 민우 씨. 네. 관심이 진짜 없군요. 네, 정말 없어요. 예. 아우, 이거 예. 없었어요. 자, 거짓말 한번 해볼까요? 거짓말 한번 해보죠. 이게 저 관심 엄청 많아요라고 한번. 네. 이게 그래도 이게 거짓말 탐지기가 혹시나 계속 거짓말 나오는 게 아닐까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는데. 네, 이거 고장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단돈 몇만 원짜리가 거짓말을 어떻게 테스트하냐 많은 분들이 네.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짓말을 해주세요. 나는 걸그룹을 완전 좋아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걸그룹을 완전 좋아합니다. 과연? 거짓말 탐지기는? 우와. 감사합니다. 예. 뭐라고? 뭐, 정확하게 확인시켜주셨네요. 예. 아, 진심을 얘기해줬네요. 민우씨?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뭐가요? 팬분들께. 그래도 팬을 더 좋아하잖아요. 어, 그럼요. 아니, 민우씨도 남자인데 당연히 걸그룹한테 눈길 가죠? 그럼요. 저 팬분들을 예. 훨씬 사랑해요. 그래요? 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니까요. 예, 제가 지켜드릴게요. 깜짝 놀랐어요. 예, 자, 좋습니다.